15년 전 이 귀한 성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귀한 일꾼들로 사용해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은혜가 흐려질 때도 있지만 나를 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마음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스런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오늘도 눈 감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세상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이제 오늘 치면 이제 다음 주가 저희 마지막 예배가 되겠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오시는 교회 어바인 철치하고 아마 합동으로 1시에 드릴 것 같아요. 근데 KM은 제가 한글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10시에 그냥 드리고 5월 7일이 되면 저희는 이제 여기하고는 끝입니다. 그리고 새 예배 장소는 폴톨라 스프링스 커뮤니티 센터라는 데예요. 어딘지 아세요? 폴톨라 스프링스는 아마 우리 교인들이 돌잔치 많이 했던 데인 것 같아. 아이들 바깥에서 거기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거기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가 아마 10시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1시부터 5시까지 5시간 동안 한글은 1시, KM은 1시, 영어는 EM은 3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뭐 매주 그냥 바베큐하고 점심 거기서 먹고 예배 드리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귀찮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식사하시고 1시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죠? 매주 신나게 노는 거지 뭐. 그렇게를 한 제가 생각하기는 한 두세 달 정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에스크로가 아마 다음 달이면 5월 달이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45일 잡고 7월 초면 에스크로가 끝난다 치면 뭐 에스크로 끝나면 그냥 글로 들어가는 거죠 뭐. 아멘. 그냥 뭐 파킹하셔서 드리건 여하튼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를 한 또 몇 개월 하면 제가 기도하기는 12월까지는 금년 안에는 다 완공돼서 CUP를 받는 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매번 가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12월까지는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마 이사를 나갈 거예요. 모든 교회 짐들이 이사 나가고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좀 썰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7일 날 예배가 끝나면 뭐 여러분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의자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의자를 다 가져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여기 와서 아주 훌륭한 미니스트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저 한 15년 후에 또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또 사고 그분들도 좋잖아, 그지? 우리는 또 더 좋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그렇지만 우리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사람은 마음과 마음을 맞아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꼭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받아주신다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주님이 주를 신뢰.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에 빠져 헤매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일어나는 저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 있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썩어 없어질 마른 나무 가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듣고 배우나 행함에 있어서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담대하게 발을 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5년 동안 이 성전에서 부족함 없이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 모두의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성전 건축과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모든 뜻 안에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모든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내일 선교지로 떠나시는 사모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정을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 이전을 위해 준비하실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눈을 감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아,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우리 주일 학교에서 건축 헌금 모으기 위해서 레모네이드 오늘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비디오 만들었다고 보여준다고 하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보죠. 아멘. 우리 애들 많이 자랐다, 그죠? 아, 지금 마커스 아니야? 저 큰 애가? 제가 마커스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애 이렇게 안고 왔는데, 그 채율이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채율이 생일이 며칠이지? 3월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한 2개월, 아, 교회 개척했는데 2개월 만에 애기가 태어났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때가 어제 같은데 참 세월 빠르다. 아까 우리 율동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율동했던 찬양들 있죠. 이거 하는 거 GTD 26기 GTD 26기 주제가입니다. 26기면 저희 형수님 갔을 때요. 1991년입니다. 와 세월 참 그 애들이 이렇게 율동하는 거 그 율동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율동을 했는데 그 노래를 똑같은 찬양을 참 세월 참 많이 갔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 교회로 이사 가서 또 한 10년 15년 지나면 아까 나왔던 걔네들이 이제 여기 다 앉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늙어 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됐을 게 됐겠네. 그렇게 해서 세월은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평생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아이들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이 아이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물론 다 훌륭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얘는 앞으로 참 성공할 거야라는 거를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이번에 뭐 2024년, 2023년 졸업반에 누가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한국말로? 그 이제 예측을 해서 이렇게 뽑는데요. 뽑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통 잘 안 맞죠. 그죠? 30년 만에 만났는데 너 이렇게 됐어 하는 사람 있고 30년 만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괜히 만났다가 쟤 뭐 물릴 것 같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인생을 이렇게 프리딕트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프리덤 렉처의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0번째죠 오늘? 10번째인데 10번째는 자화상을 잘 갖자라는 제목인데요. 이 프리덤은 사실 렉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한테 어느 렉처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10번째 렉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집사였을 때, 장로였을 때 프리덤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꼭 맡은 렉처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도리를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렉처를 한 그 렉처가 바로 넘버 10 렉처입니다. 그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광식 목사님께서 넘버 10 렉처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시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고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네 인생은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자화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뭐 뉴스의 뭐 앵커맨이라든지 뭐 이 드라마의 뭐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 가끔가다 유튜브에 죄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씬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그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바깥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게 뉴스다 뭐 영화다 이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보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워낙에 저렇게 돼서 성공하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 맞는 냄새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아, 저 사람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꼭 그럴까 했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한 5분 10분 정도 지나면요 아, 이 사람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분, 10분 만나면 아, 이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 괜히 가까이 했다가 물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 비밀은 자화상에 있습니다. 자화상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화상 강의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뭐 부부 세미나에서도 하고 여러 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뭐 여러분 들어보셨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이 몽고라는 데 가면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의 풍습인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 남자를 쫓아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옷을 정말 깨끗하게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큰 두건을 쓰고 이제 걸어간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오늘 장가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주위로 아이들이 다 재잘거리면서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손에는 이렇게 줄이 하나 달려 있는데 그 줄을 쭉 따라가 보면 소가 한 마리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멀쩡히 옷을 입은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두건을 쓰고 이렇게 줄을 하나 잡고 소를 끌면서 아이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이제 어느 집을 간다고 합니다. 그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집 앞에 문에 서서 이 남자가 이제 문을 두드린다 그래요. 그럼 문을 두드리면 애들이 막 좋다고 막 이제 그러겠죠. 그럼 조금 이따 저 안에서 이제 준비했던 아버지가 어떤 남자가 이제 나온대요. 남자가 이렇게 문을 열고 뚝 보면 이제 사내가 있고 그 뒤에 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내 얼굴을 아래 위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줄을 따라서 가서 이제 소를 본대요. 소를 보고 입도 벌려보고 뭐 이렇게 해서 발길로 차보기도 하고 해서 이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서 그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제 허락한다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이제 소를 끌고 아버지는 오양간으로 가고 이 남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이제 집에 있는 딸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잘못 태어나서 태어날 때 2층에서 떨어졌어요. 매주가 떨어졌대요. 2층에서 매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애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뭐 이쁘다는 소리는 잘 못 듣고 자랐대요. 그래서 한 대여섯 살쯤 됐는데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 길러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집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아이의 이름이 멀쩡히 있는데도 염손의 집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왜 염손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면 저 여자아이가 이제 자라서 시집갈 때쯤 되면 남자가 소 필요 없어. 모만 한 마리 가지고 오면 염소 새끼 한 마리만 끌고 오면 그 집 아버지가 아이고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다. 그래서 이제 못생긴 이제 그렇게 못생겼다라는 말이죠.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자기도 여자니까 처음에는 정말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주위에서 자기를 보고 염소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염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네에 정말 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우리 두건을 쓰고 줄을 끌면서 이제 길을 갑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아이들만 모인 게 아니고 온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다 모여서 쫓아가요. 그 왜 이렇게 많이 쫓아가나 했더니 이 남자가 가지고 가는 줄을 쭉 따라가 보니까 소가 쉬어보세요. 하나. 열 마리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도대체 네 집 딸이길래 저 남자가 열 마리 소를 끌고 갈까 하고 온 동네가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이 남자가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기절했어. 왜 그러지 기절했을까? 그 집은 바로 염소네 집이니까.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염소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뚝 보니까 쭉 하고 소가 열 마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소 검사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 입 벌려봤다 안 벌려봤다? 암을 그냥 책 가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들어가서 염소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결혼식을 했대요. 그리고 이웃나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십몇 년이 흘렀는데 아무도 이제 기억을 못하죠. 그 동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다음과 같은 소문이었어요. 옆 나라에 있는 왕자와 공주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그 행렬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이제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시골 구석을 누가 지나갈까 하고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쫙 길에서 이제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 모퉁이에서 정말 행렬이 오는데 왕자와 공주의 행렬 막 낙타도 오고 뭐 구르마에다 뭐하다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 저기 누구길래 세상에 저런 사람은 누구길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행렬이 쫙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뭐 옆에서 오징어도 팔고 이제 떡도 팔고 하면서 쫙 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데 이 행렬이 꼬부락꼬부락꼬부락 가더니 어느 집 앞에 딱 섰어요. 딱 집에 섰는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기절해서 다 죽었어. 왜 그랬을까? 그 집이 바로 염소네 집이었습니다. 염소네 집에 도대체 저 행렬이 왜 섰을까 하는데 가마에서 문이 착 열리면서 선녀 같은 공주가 싹 내려와서 땅에 발을 안 딛고 사뿐사뿐 걸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고 얼굴을 뚝 보는데 다 기절해서 죽었어요. 왜일까? 그 공주는 다름 아닌 10여 년 전에 20몇 년 전에 사람들이 염소라고 놀리던 그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얼굴은 염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주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저는 저게 우스운 얘기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1990년이거든요. 그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이죠. 제가 30살 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세상에 무슨 저런 드라마 같은 얘기가 있나 그랬어요. 그 후에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이 이야기는 정말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는지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는구나. 그 비밀은 사실은 자화상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참 잘생겼어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눈이 돌았네 이거. 눈이 알이 없어서 그 안에 박아놓은 거야? 뭐 이러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너 참 잘생겼어 그러면요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긴 잘 보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자화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상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화상은 자기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데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직업은 뭘로 결정된다고 하죠?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민을 왔는데 공항에서 픽업을 했는데 세탁소 주인이 이제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죠. LA에 있는 모든 세탁소는 다 코리안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90% 이상은 한국 사람이 가졌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세탁소에 친구 따라 이제 일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 한 6개월이면 하나 차립니다. 그죠? 6개월 이제 조그만 가게를 얻고 이제 차렸어요. 차렸는데 뭐 자리가 조그맣죠. 협소하죠. 그렇지만 이게 내 거다 하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차렸습니다. 근데 손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앞자리에 자기 가게 바로 앞에 파킹 스팟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앞자리를 비워도 어떻게 할까요? 채워야지. 사람 많은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차 하나, 자기 부인 차 하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여기 파킹 맛이 없네요. 막 그러게. 근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자기 부인 차를 먼저 뺍니다. 왜 빼죠? 손님들이 이제 자꾸 불평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바빠지면 어떡합니까? 자기 차를 빼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인의식이라고 하죠. 주인의식, 주인의식.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세탁소 주인이 이렇게 했다 봐요. 자기가 아침에 파견을 하려고 오니까 손님이 둘 있어요.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이 집에는 뭐 파킹하시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땅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떤 놈이 여기다 휴지를 버리고 왔어. 아, 이 집은 더러운 집이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남이 보기 전에 빨리 줍죠. 그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이런 사람 참 있어요. 아, 내 인생은 참 더러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지? 아, 나는 정말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주인의식이, 인생의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내가 뭐 시험을 봤는데 뭐 99점을 받았어.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내가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70점 맞아놓고 아, 나는 인생 조졌네. 이제 뭐 그만두지. 이런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 자화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화상은 이 definition이 정의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자화상이죠. 그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넌 누구라고 생각해? 한번 물어보세요. 넌 누구라고 생각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있는 남자지. 까짓거. 뭐라 그러더라. 뭐 그 사람 누구죠? 가수인데 좀 허옇게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된 사람이 이렇게 뭐 그 사람 이름이 하얀 호랑인데.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야. 사실 나라는 사람을 정의 내리는 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남이 나를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입니다. 물론 어느 게 제일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왜 정확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널 몰라. 한번 해보세요. 모르죠. 여러분 사람 진짜 모르는 게 사람의 속입니다. 정말 모르는 게 사람의 속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을 뭐 대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변덕이라고 할 것 같아요. 변덕.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참 이쁘게 생겼는데 어떨 때는 정말 못생겼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변한다?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무슨 얼굴을 막 변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 눈깔이 변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자꾸 변하죠. 그죠? 이 사람은 멀쩡한데 똑같이 생긴 얼굴인데 어쩌면 어떨 때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런데 어떨 때는 또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콱 처박혀라. 뭐 이런 그게 누구 마음이 변하는 거야? 이 사람이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이 나를 보는 눈은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참 속기도 쉽고 그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화상을 잡는 사람은 정말 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병원하면서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웃기는 거 속으로 정말 비웃음을 많이 웃었던 게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래요. 선생님 제 병은 제가 압니다.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그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 병은 제가 압니다. 뭐 그래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네 병을 네가 알면서 왜 저를 찾아왔어요? 항상 그러죠. 뭐 혈압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느껴진다. 떨어지면 이렇게 느껴진다. 뭐 이러면 저렇다 그래요. 모릅니다. 혈압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당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은 정말 아까 그랬죠. 인간은 어떻다? 변덕스럽다. 이게 남들에게도 변덕스럽지만 자기에게도 변덕스러워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막 내 옆에 와서 막 뽀뽀를 하는 것 같아. 어느 날은 그냥 시궁창에 들어가서 그냥 어디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서 쥐처럼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이야. 내가 나를 보는 눈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아무리 찍어바르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한 것은 누가 나를 보는 눈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이죠. 읽어주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제 이 비유죠. 비유.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뭐를 가르치는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진주는 무엇이며 누구며 장사는 누구냐.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누굴까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주가 하나님이라면 장사는 진주 장사는 누구요? 진주가 하나님이라면 장사는 납니다. 나. 근데 이거는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의 이야기죠. 그런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진주는 나고 진주 장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는 두 번째 거예요. 내가 진주고 하나님이 진주 장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비싼 진주야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는 우리 교회에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 여러분 진주 이름 가진 사람 혹시 아세요? 진주 알아요? 아시면 가서 너는 진짜 비싼 진주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기분 진짜 좋은 날이야 오늘. 너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비싼 진주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 전에 어땠다고 택정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렇대요. 세상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죠? 에? 우리는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전체를 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찜해놨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간다라는 걸 하나님이 찜해놓으셨다는 거야. 무엇을 근거로? 몰라. 그죠? 뭐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담을 보고 뭐 봐도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과 이렇게 보면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야. 별 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상한 이유로,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받도록 찜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왜냐?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셨대. 아무개는 천국을 갈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뭐 이건 행동도 안 했어. 무슨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야.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그분만이 아시는 이상한 비밀로 나와 지옥 가는 사람과 관련했고 너는 천국행 해놓은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등을 탁 치면서 이야 너 참 뭐라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아, 땡 잡았다. 아, 땡 잡아. 우리, 역시 우리 교회인의 수준에 딱 맞는 말이야. 너 땡 잡았다. 진짜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과거도 미래도 보지 않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 미국에서는 크레딧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딧 스코어. 크레딧 스코어는 뭐 누구는 크레딧 스코어 만점이 몇 점이에요? 900점이에요? 900점 맞아? 뭐 900점짜리도 있고 800점짜리고 700점, 600점짜리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신임할 만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크레딧 스코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천국행 한 거야. 그 미묘한 비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축하한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택정하셨으니까. 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셨대요. 희생하셨대요.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느냐 하면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너는 비싸. 그래. 아주 비싸.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구찌가 진짜 구찌인지 가짜 구찌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대요. 비가 오면 알 수 있대요. 그죠? 비가 오면 어떻게, 가짜 구찌는 우산이 되고 진짜 구찌는 품고. 왜 그럴까? 왜 진짜 구찌는 품고 갈까요? 이 비싸니까. 돈 내고 비싸게 샀으니까. 그죠? 이거는 마트에서 9불 99전 자금 샀으니까 뭐 우산으로 써도 되는데, 이거 내가 2000불 주고 산 거는 이거는 비싸니까 안고 가야지. 그죠? 그 내가 비싸게 비싸게 샀으면 샀을수록 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뭐를, 생명을,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 샀다는 거야. 나의 영을 당신의 목숨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값을 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세상에 딱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한 사람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말았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예수님은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려서 gladly, happily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만큼 어떡하니까? 귀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너는 아주 비싸. 한번 해보세요. 아주 비싸. 이럴 때는 남편이 부인한테 해야 돼. 너는 진짜 비싼 여자야. 내가 버는 돈 쪽쪽 다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비싸.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으로 샀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언하신대요.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는 소리예요. 변호사. 세상에 변호사가 많지만 변호사도 다 레벨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변호사, 비싼 비싸, 싸구려 변호사.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된대. 그 말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 죄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좀 듣기 싫은 소리인데 너 죄졌지? 그러면 걷다 대고 나 죄 안 졌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죄졌죠. 여러분 죄졌죠. 그죠? 죄져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옥을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항상 죄 짓는 사람은 항상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감추죠. 그죠? 감추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합니다. 죄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죠. 이렇게 허우대가 멀쩡하게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저 사람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많이 졌는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하나님한테 올바른 이빨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하나님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면서 씩 웃어요. 왜 웃을까? 그 죄를 짓게 한 게 자기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또 저자도 압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죄를 지었으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지옥을 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건 당신도 알다시피 불공평한 일입니다. 저자는 지옥을 가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저는 그런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주로 성격이 좀 그래서 나쁜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자꾸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정말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사단의 말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시겠죠. 그렇다. 너의 피 때문에 저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고 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변호사예요. 왜? 그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비싸? 싸? 비싸죠. 아주 비쌉니다.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싼 존재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이 나를 보시는 눈은 어떨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령님은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연애하듯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연애하듯이.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뭐를 한다고 그러냐면 질투를 한대요. 질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질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만 합니다. 옛날에 김광신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가 연애를 할 땐가 뭐 할 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그 연애한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어떤 남자랑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뒤집어질 뻔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였대요. 근데
알기 전에는 뒤집어진 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알고 난 후에도 뒤집어지더래. 그러니까 알고 난 후에도 자기 부인이 자기 친아버지랑 손을 잡고 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참 별난 사람이다. 별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같이 막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럴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어떻게 하기 원해요? 아, 이럴 땐 남자들이 좀 빨리 정신 차려서 얘기를 해야지. 이때가 이때다 그러고 넌 다 내 거야 이래야지.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부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저거하고 지금 40년을 거짓말이라도 이럴 때는 다 내 거야 그래야지. 그러면 비싸?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꾸 질투를 한대요. 성령님이 질투하는 거는 뭐를 질투할까? 성령님이 나를 보고 뭐를 보면 질투하실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질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쟤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쟤는 내 거니까 해야 되는데 딴 거 자꾸.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 부인이 교회 와가지고 다른 여자의 남편들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저런 남자랑 결혼을 못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질투도 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존귀하지 못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내 눈으로 나를 보려고 그래요. 내 지식으로, 내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으로 자꾸 나를 보니까 내가 자꾸 쪼잔해지는 겁니다. 쪼잔해지고 내가 별볼일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다이아몬드 광산 하는 거 좀 한번 보셔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그죠? 결혼식 할 때 뭐 다이아몬드 1캐럿, 2캐럿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게 땅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땅에서 나올 때는 꼭 이렇게 찌그러진, 이렇게 깨진 유리 같이 나와요. 깨진 유리도 이렇게 각이 있는 유리가 아니고 유리가 왜 이렇게 땅에서 대글대글 굴러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흐리흐리하게 보이는 거 있죠? 꼭 그렇게 보여요. 꼭 그렇게 보이는데 탄광을 해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뭐가 있다?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길거리 가면서 보면 뭐 광산이건 산에서 보면 모릅니다. 제 유튜브에 흔히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왜 그 이렇게 잡아먹는 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많이 나와. 요즘은 또 개구리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 두 번째는 이거 와 이렇게 뭐 한 사람들이 뭐 돌을 자꾸 깨요. 깨면 그 안에 뭐 이렇게 화석 나오고 뭐 그러는 거야. 그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이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서 다니면서 돌멩이를 보고 얼마나 많이 그런 화석을 미스했을까. 근데 그거 전문가들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이렇게 둘인데 그거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깨면 그 안에 뭐 그 안에서 진짜 신기한 개야, 개. 개가 아니고 거의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 있죠. 그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는 게 화석이 돼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면서 그래요. 깨는 사람이 요 안에 개 있다 그러면서 깨는 거 있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짱돌인데 그냥 돌인데. 그 우리도 그런 거야. 다이아몬드를 보면 그냥 이게 그냥 유리인데 하고 지나가는. 근데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거 오늘 나 봉 잡았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조리를 하면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 막 10캐럿, 20캐럿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눈이 있으면.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은 눈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눈이 있다? 하나님은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있다. 하나님이 눈이 있어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태초 전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 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택정하셨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고 찜해 놨다는 거야. 너는 내 거다 하고 내 걸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연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어떻게 했다?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통회자복하고 와요. 어떤 사람은 정말 깐죽거리고 이렇게 비웃으면서 돌아서고. 그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게 하는지 비밀은 모릅니다. 정말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참 보배롭다 그러고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믿는데 내가 무슨 베네핏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무슨 베네핏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당신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니까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나를 그냥 어디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시험에 들어간다든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뭐 운동을 할 때 누구랑 이렇게 시합을 한다든지 이럴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들어갈 때 이런 마음입니다. 나 오늘 자신이 별로 없어. 이런 주로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이죠. 제가 좀 있으면 DMB에 가야 되거든요. 가서 이제 리뉴를 해야 되는데 저는 DMB에 가는 게 정말 싫어요. 정말 아주 싫어요. DMB에 가서 패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참 이상하죠. 내가 운전을 진짜 막 두 손 다 놓고도 하는데 시험만 본다 그러면 꼭 떨어져. 우리 집사람은 꼭 붙는데 쟤는 운전도 못하거든. 근데 항상 붙고 나는 항상 떨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죠. 아, 나 떨어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떨어져요. 그 나 이번에 시합하면 질 거야. 그럼 대부분 져요. 근데 어떨 때는 이런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해. 뭐 이거는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대부분은 붙어요. 대부분은. 물론 가끔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자기를 보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하도 못하고 뭐 하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별로 뭐가 없어. 별로 자신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전 대부분이 인생을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 구질구질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싸게 샀으니까 나는 비싼 거예요. 구찌야 구찌. 구찌, 루비똥. 뭐가 더 비싸요? 구찌가 비싸? 루비똥이 더 비싸? 뭐라고? 난 살아가지 못... 어머? 뭐 여하튼 그러니까 내 인생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의 세계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닥쳐도 꼭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을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믿자야 본전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꼭 일이 됩니다. 됩니다. 그게 우리 집안에 있어요. 저는 전자고 우리 집사람은 후자입니다. 그럼 맨날 저는 그냥 이러고 다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될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도 뭐 벤더빌트에서 우리 콜롬비아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저는 무슨 똥마련 강아지처럼 막 땅을 긁고 다녀요. 우리 집 사람은 대가야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 이 콜롬비아가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막 이러면 좋은데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에이 이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나는 그냥 맨날 막 다니고 막 발발거리고 다니는데 저는 그냥 하면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 탈 때 왜 이렇게 티켓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잘 그런 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삑삑 소리 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됐을 때 삑삑 소리 나다가 이렇게 딱 되면 삐빅 하는 소리 나는 데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거? 응? 그 업그레이드 되는 소리야 그게. 이렇게 하면 삑삑 하면 줄 쫙 서가지고 한요 100명씩만 들어가냐 삑삑삑삑삑삑삑 하면 그 사람 오늘 한두 번이 아니었어. 삑삑삑 하면 우리 집 사람 딱 되면 삑삑 해요. 내 거 되면 삑. 그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 될 줄 알았어.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 그래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이 성공과 실패를 그 인생을 사는데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면 세상에서도 되는 거야. 제가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이제 화성으로 달나라 화성으로 이제 뭐 로켓을 쏴 붙인다고 스페이스X에서 이제 우주선을 쏴는 광경을 보았거든요. 거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그런 생각했어요. 와. 인생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우주선 막 쏘고 그러는데 잠깐 그 컨트롤 하는 데를 잠깐 비춰줬는데 거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야구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쓱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그 거기서 풍겨 나오는 그 아우라, 그렇지. 아, 내가 나올 줄 알았어. 그 아우라는 저 사람은 반드시 저거에 저 일에 성공하겠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올라갔다 뭐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이미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 이렇게. 아주 미묘한 웃음도 아니고 이렇게 미묘한 자신감 뭐 그런 거 있죠. 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는 거. 그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니까 나는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세상 뜨면 천국 갈 거야. 잘 있어. 잘 있어.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세상 살면서도 자신감 넘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거. 아멘. 저 자신합니다. 우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멘.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가서 제가 기도하면요. 옛날엔 그랬어요. 이거 있죠. 옛날에 이거 침 질질 흘리면서 이거 아휴 좋겠다. 이거 이제 요즘은 막 가다 보니까 제 이게 점점 변해가지고 내 거네 저거 하는 거.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너는 비싼 거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두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인생을 구겨놓고 망가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화상을 올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성전,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귀하고 아름답지만 자녀들에게도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여기 나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는 비싼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5년에서 7년 걸리는 것 같아요. 뭐가 5년에서 7년 걸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는 비싼 사람이야 해보세요. 그럴 때 남편들이 와이프 보면서 너는 아주 비싼 사람이야 하려면 5년에서 7년 걸린다는 소리. 이렇게 왜 우리 교회 처음 한 1, 2년 되신 분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 이러고 있을 테니까. 한 5년에서 7년 지나면 이제 넌 비싼 사람이야 하고 할 때 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이제 저희들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 마음껏 힘껏 주님께 헌물을 해서 우리 디파짓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가면 제가 우리 교인들을 꼭 데리고 가고 싶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는 양화진이라는 데입니다. 한국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양화대교. 양화대교 아시죠? 양화대교 북쪽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죽어서 죽은 그 무덤들이에요. 그 고종이 마지막 한국의 마지막 왕이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죽을 때 거기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양화진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항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주면서 이제 외국 선교사들 여기다 묻어라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 굉장히 감동 받아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항상 하는 생각이 와 한국에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희생을 하는 바람에 한국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다 그런 희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데도 10밀리언이 넘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년, 15년 지나면 사람들이 뒤돌아보고 아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데 다 이렇게 동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들어오시면서 아마 그 비싼 우리 식사 초대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비싼 초대장이죠. 그 중에 이제 그걸 우리 저는 생각에 교인들이 와서 그냥 했으면 좋게 그냥 낼 수만 있으면 내시면 제일 좋고 이거 마음은 있는데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태평양 은행이죠. 퍼시픽 시티뱅크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지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IGM 교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어카운트를 열면 적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대요. 적금을 해가지고 1년 지나면 만불짜리 이렇게 되는 적금을 해주겠대요. 오픈하겠대요. 그거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780불인가 뭐 800불인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하는 론에서 1년 뒤에 페이오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사람의 마음이죠. 한번 저도 처음에 우리 지금 있는 은혜교회 할 때 생각납니다. 우리 아들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아들 대학 갈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고 그걸 디너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QR 코드 있는 거를 그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면 그 안에 뭐 다 나온대요. 물론 영어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같이 하시면 거기 자기가 RSVP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나 오는데 들어오는데 우리 이바가 그러더라고요. 벌써 두 명 예약했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꿈꾸기는 금년 말에 그 안에 들어가서 가시면 이런 생각 없어요. 거기 까만 아스팔트 새로 딱 깔고 하얀 줄 쫙 치면 똥 찰 거야 거기.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죠. 레모네이드 세일 한대요. 레모네이드 세일.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말씀 듣고 나도 내 인생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손도 잡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지.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귀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한평생 한 세월 살다가 정말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실존하시며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꼭 껴안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식사하러 가죠.